안녕하세요, 안진걸 소장님. 예, 우리 이종훈 PD님, 예, 안녕하세요. 쌍백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제목이 윤석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대인행력죄, 국고손실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그 뭐니뭐니 해도 지금 나경원도 지금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번, 아니, 나경원은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가, 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계속 수사해야 된다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요? 예,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서울대하고 SOK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이거 다 우리 쓰라타파 애청자들 국민들의 성과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와이프 사건 영장이 지금 통째로 기각됐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 윤석열이나 나경원 등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그런 자들의 보이지 않는 커넥션들이 일부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계속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뭐 부분적으로든, 그렇게 해서 다시 수사하게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처럼, 원래 특수활동비는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데,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특수한 활동비인 것뿐이지,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맞게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구에게 경력금을 준다든가 어떤 그 부서의 운영비로 쓰면 분명히 배임 횡령이잖아요,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횡령이 되고 국고 손실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실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들은 국고 손실,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그다음에 심지어는 뇌물까지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윤석열 씨가 책임져야 되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금이 전혀 협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료도 숨기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숨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대금 감찰이 1차적으로 제대로 짚어줘야 되고요. 안 되면 서울중앙지검에라도 우리 저희가 같이 예 고소고발을 다음 주 중으로 한번 하죠. 개국본이라든지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힘을 합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오마이뉴스의 하승수 변호사님, 그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님이시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분이고, 최근에 박덕흠이라든지 조선일보 일가 고발을 저랑 같이 해온 분인데요. 같이 오늘 그분이 움직이시죠. 인터뷰를 잘 했어요.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뭐냐, 공개를 못 한다는 거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 세금도둑 잡아라랑 개혁국민운동본부랑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배임 횡령 뇌물, 아니 뇌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배임 뇌물은 횡령이랑 국고손실. 국고손실, 왜냐면 뇌물은 누구한테, 박근혜한테 이제 갖다 바쳤을 때 이제 뇌물이 되는 건데, 잘 봐달라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어디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지 부하들이나 지 측근들을 사적으로 일종의 챙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를 주는 식인데,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국고손실. 아니, 자기 부하를 챙기려면 지그 사람의 부하를 좋아하잖아요, 부하라는 말을. 지돈으로 해야죠. 시도를 해야죠.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부잣집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 수구 냉전 기득권세력이나 반개혁 세력들을 보면 너무 기본이 안돼 있다는 게요. 우리가 후배들 수사할 때 자기 돈으로 사잖아요. 가난해도 저희들은 자기 돈으로 사거든요, 서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놈들은 부자인데도 꼭 회사 돈이나 국고를, 그 국민 세금을 악용을 해요. 그렇죠. 지 항상 쌈짓돈 쓰여지듯이. 이건희하고 이재용도 그랬거든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도 그랬고. 돈이 수십조가 있는데 회사 돈을 빼돌려서 집에 인테리어를 해요. 몇십억을 주고. 그것도 집에 인테리어 하는데 몇십억이에요. 미친 새끼들. 와, 그러니까 책만 600개 안 나오죠. 근데 그런 걸 그대로 배우고 닮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정말, 지금 우리 또 전화 연결한 김에 BBK 특검에 파견 나갔다는 건 지금 우리 애청자들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BBK 특검에 파견 나가서 유상범이랑, 국민의힘 지금 법사위 운영하고 있는 유상범이랑 둘이 파견 나가서 수사 말아먹고, 정호영 특검 이명박이랑 국밥 말아먹고 수사도 말아먹고, 그 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권력형 범죄죠.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승승장구했다. 일종의 사전 뇌물을 준 겁니다, 이명박하고. 직무유기로 봐주기라는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이거 직무상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영 특검을 제가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직무유기로. 그렇죠.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윤석열입니다. 아, 예, 그 당시 정호영 특검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는데, 예, 그것도 특수직무유기로, 야, 직무유기도 아니고 특수직무유기인데, 뭐냐면 일반 공무원의 직무유기 말고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그걸 직무유기하면 특수직무유기가 됩니다. 제가 있는지 알고도 봐준 거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근데 그걸 이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형식적으로는 동부지검이 무혐의를 했지만, 당시에 서울동부지검이, 예, 예, 당시 이명박 비리, 다스 비리 관련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총괄하면서, 네, 네, 윤석열이 지검장일 때, 그러면서 동부지검이 다스 비리를 일부 맡아서 하고 있던 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BBK 특검에 파견 나갔던 윤석열이 정호영을 분명히 봐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 직무유기로 봐줬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장 시절에 여러 적폐 관련 수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명박 때 제일 쿨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자, 그거랑 그 다음에 BBK 특검에 파견 나가 있었던 거랑 정호영의 무혐의랑 그다음 나경원이나 조선일보 이런 집단들, 일당들 절대 수사하지 않는 거랑 다 연동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의 특수관계인들, 그 다음에 자기를 뽑아줬거나 승진시켜줬던 사람들, 그것이 이명박 권력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철저히 충성하고 그 사람들만 챙기고 있는 꼴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지 마음대로 자기 측근들에게 격려비로 쓰고, 이거는 분명한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권손실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요. 이제 그렇죠. 의혹을 제기를 해야죠. 안 됐지만 의혹은 이미 제기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국정감사장에서라든지 상임위에서 이미 제기된 거잖아요. 네. 수사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쓰라 하는 돈이었는데, 네, 그것을 꼭 필요한데 안 주고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온 것이고, 그리고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 이번에 또 제대로 공개도 안 한 게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하승수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그걸 떠들다라면 공개를 안 했겠냐. 네, 네. 공개 안 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분명히. 네, 네. 그러면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 횡령과 국고 손실 등의 범죄.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세금 도둑 잡아라랑, 네,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개혁국민본부 등등등이, 예, 공동으로 고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단체, 예, 단체 기자회견하고 저희가 단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예. 조만간 한번 나오셔야죠. 내일 어떠세요? 아, 지금 잠깐,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우리 내일 그 정치 클리핑인가요? 정치 클리핑도 있고, 저녁 때, 내일 저녁 방송 없으니까 시간 되시면 뭐 5시, 6시. 아, 그렇죠. 지금 박덕흠, 나경원, 그 다음에 이번에 어저께 민주당이 소확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거든요. 아, 1시간 드릴게요. 예, 너무 우리 국민들 꼭 필요한 내용들만 지금 뽑아가지고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뭐 교통비 줄인다든지 이런 거. 예, 내일 1시간 안진걸 소장님한테 1시간 할애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내일 낮이나 저녁에 어떻게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부분도 더 공부해서 가고요,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그 미래 뭐죠? 또 민생경제연구소. 예. 그 어째 저번에 저희가 한번 광고를 했는데 어떤 그래도 후원이 조금 들어왔나요? 아, 후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네네. 그걸로 제가 같이 활동하는 청년 단체들도 지금 돕고 있고, 2030 청년 단체들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예, 내일 한번 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내일 꼭 좀 나와주세요. 예, 너무 쑥스럽습니다. 아이고, 고맙고요. 네. 저희는, 네, 원래 일반 시민들 후원은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차마 후원해달라는 말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아주 적폐 중에 적폐들하고 투쟁을 할 때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작은 후원,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시면 받겠지만, 그래도 계속 어떻게 후원을 받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면 받아 그냥. 예. 아, 그래야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마음은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어쨌든 열심히 싸우면 돼요, 그 대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박덕흠도 추가적으로 직무유기로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 고발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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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이 시간까지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애청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방송 고맙습니다. 끝나면 다들 잘 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진걸 소장님, 저희와 함께
전화 한 다음에 해요. 윤석열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저희가 여러 단체들 다 모여갖고 기자회견하고 저희가 생중계하고 반드시 고발 조치하겠다. 한다 그러면 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